홍정식 목사입니다. 여기는 삼척 조각공원입니다. 뒤에는 바다 물결이 치고 또 바람이 불고 무더운 그러한 날씨만 그래도 여기는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고 선선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7월달 WRI 기태 19곳에는 우리 좌팡 목사님과 미셸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변호사이고 그리고 또 의사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적 부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2003년도 LA에 갔을 때 이분들이 저를 보면서 첫 번째 예언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은 정말 영적 싸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 싸움을 잘 하셨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해주는데 만약에 순종을 잘하면 한국의 3분의 1을 주고 또 순종을 잘하면 아시아의 3분의 1을 주고 또 순종을 잘하면 세계 3분의 1을 준다 하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예언적인 과장국법이 심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아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지금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좌팡 목사님과 미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예언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삶을 온전히 나갈 것인가 하는 특별한 전략이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설곡산에 오십시오.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